윤정부 첫 경산호위 위원장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입력 2022년 9월 29일 오후 3시 45분. 수정 2022년 9월 29일 오후 4시 14분. 김지훈 기자. 양소리 기자.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할 적임자. 정광훈 집회 참여, 그분은 아냐. 노동계 애착 많고 유대관계 좋아. 서울.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원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사진. 대통령실 제공, 2022년 9월 29일. 서울. 뉴시스. 김지훈 양소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임명됐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전 경기지사를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분은 제15, 16, 17대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겸비했다. 며 특히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 및 의견 조율은 물론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신임 위원장은 1980년대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다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러한 이력 등에 비춰 노동계에 적대적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서울, 뉴시스. 홍효식 기자. 김대기 비서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주호 전 교육기술부 장관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2022년 9월 29일. 김 실장은 이러한 평가 등과 관련해 노동계를 보니 각자 판단에 따라 선호가 너무 달랐다. 며 노동계열로부터 현재 있는 사람들, 노동부 장관과 총리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는데 김문수 지사는 노동현장에 밝고 민노총과 한노총도 후배들이고 해서 포용력을 갖고 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켜봐달라, 고 말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정광훈 목사와 함께 극우 성향의 광화문 집회에 자주 참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김문수가 정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극우 아니냐는 말도 많았다. 며 그러나 노동계 의견을 두루 들어보니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노동계의 애착도 많고 선후배 유대관계도 좋고 해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